토지 6회입니다. 16, 7년이 넘는 지난 날의 일이다. 물론 봉순내가 봉순이를 낳기 훨씬 전이다. 밀란에 가담하여 쫓기는 처지요. 본시부터 역마살이 들었던지 바람잡아 나간 남편이 기어 여의자까지 거느리고 종적을 감추어버린 뒤 기약도 없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봉순내가 최참판댁 침모로 못묻혀 있을 때 그날 밤은 드물게 눈이 내리고 있었다. 바느질하는 봉순내에게 물레질을 하면서 갓난 할멈이 들려준 얘기에 의할 것 같으면 최치수의 부친이 세상을 떠난 것은 21살적이며 뒷곁에 알밤을 묻느라고 한창 법석을 떨었던 늦가을이었다는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그날 밤 일은 진저리가 치인다. 끊어진 무명호를 이으면서 갓난 할멈은 으스스 몸을 떨었다. 우리 김서방은 그때 집안을 도맡은 수동이 아베 박서방을 따라서 구례에 가고 없었지. 우찌 일이 그리 되려고 그랬던가. 날씨는 종례 없이 바람이 불고 춥더마. 꼭 2월 바람알매 내려올 때맨치로 으실으실 짖더마. 박서방이 있어서도 그리는 안 되실 기든가. 초진역부터 애기가 그러니까 지금 서방님이지. 막 돌을 넘긴 그런 때인데 서방님은 나시면서부터 실하지를 못해 늘 골골 거리시지. 첫 아드님을 잃어버린 뒤 나신 애기고 게다가 원치 자손이 귀해서 머리만 따따무리 해도 집안이 슬렁슬렁했네라. 그날 밤은 초진역부터 어찌나 애기가 보채된지 아시하고 나는 번갈아가면서 재우느라 땀을 뺐지. 한참 실랭이를 하다가 개우 잠드는 거를 보고 난 뒤 별당 걷는 방으로 물러나와가지고 잠을 한잠 자실까? 대숲 쪽에서 개들이 야단 법석을 떠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떠지는데 전신에 찬바람이 휑 불더마. 울부짖고 금방 창자가 끊어지는지 죽는 소리를 지르고 대숲이 떠나갈 것 같고 말이 개락하지만은 이만저만한 개라야제. 덕지 같은 큰 놈이고 심이 세기로 범 같은 놈인데 그놈의 개 두 마리가 구슬치는 기 예산일 아니라는 생각이 안 들었겄나. 아씨께서 놀래시겄네. 건너가 봐야 할 긴데. 마음은 그러지만은 당초 오금이 떨어져야제. 턱이 덜덜 까불리고 멋이 방문을 박차면서 달기들 것 같고 용을 바짝바짝 쓰면서 가까스로 아시방에 갔더만은 아시는 잠이 든 애기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계시더마. 아시가 무서워하실까 봐서 내가 갔는데 심상한 아시를 보니께 도리어 내 무섬증이 달아나지 않았겄나. 그때부터 나는 아시를 범연한 분이 아니시라 생각했지. 담이 크시고 싫고 좋은 것 낯색으로 나타내시지 않고. 그래 내가 아씨 저놈의 개들이 와저리 구슬치는지 모르겄소 하니께 아씨는 아무 말씀 안 하시되 한참 만에 아까운 개 두 마리를 죽이겠군 혼잣말심 거치 하시더마. 말이 개락하지만은 덕지 같은 개 두 마리가 저리 수지야지를 꾸미는 거를 본께 아무래도 산신이 왔는갑십니다. 그러니께 아씨 말씀이 그러게 큰 짐승이 내려왔나 보다. 정성이 부실해서 그런가 보군. 아닌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거는 아니네라. 와 그런 고 함은 마침 그날 마님하고 함께 아씨는 절에서 막 돌아오셨거든. 애기 수명 장수를 빌어서 불공을 드리고 돌아오신 뒤끝이었으니께 위에 마음이 섬뜩하고 흉사가 이실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정성이 부실했는가 합십니다. 할 수 없는 일 아니가. 해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발 가진 짐승이 어딘들 안 댕기 것입니까? 하기는 하는데 죽어 자빠지는 것 같은 개 울음소리는 머리 끄댕이를 당그라매는 것 같이 무섭대. 앉아서 꾸박이 밤을 안 샜나. 나중에 들었지만은 안에서는 마님께서도 못 주무시고 밤새 연불만 모시다 안카나. 그래 정말 산신이 내려왔던가요? 봉순내 묻는 말에 함, 차라리 개라도 물어가심사. 그러면 사람을?
봉순내는 하던 일손을 멈추고 갓난 할멈을 쳐다보았다. 아니, 그것도 아니고. 그래 내가 아침이 돼서 밖으로 쫓아가는데 이게 우찌된 일이고? 바로 별당 중문 앞에 개 두 마리가 쭉 뻗어져 누워있지 않았겄나? 또 죽은 줄만 알았던 그놈의 개 두 마리가? 아씨, 이놈 개들이 자빠져 자고 있심다. 엉겨결에 소리를 질렀지. 아씨는 기웃이 내다보시더마. 나는 개가 성에서 들어온 게 하도 신기스럽고 우찌 좋던지 이놈 개야 안 되졌구나 하고 발로 툭 찼더만은 대가리를 치켜들고 나를 보는데 시상에 내사 그런 무선 개 눈깔은 처음 봤구마. 시뻘개 가지고 눈가리가 터져버린 것 같고 밤새도록 송장이라도 뜯어먹고 온 건 맨치로. 일은 그 다음부터 터진 기라. 한나절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맨치로 뒷째는 수동예비 박서방에 나가 살고 있었는데 해나절쯤에서 뒷째 쪽이 두신두신 허더마. 한데 누가 알았어야 이 말이제. 까매기 거치 몰랐네라. 새빠질 하인들이 대숲에 죽어 자빠진 노루를 본기라. 그거를 보고 눈가리가 뒤집어진 그 새빠질 놈들이 좋은 일 한 거는 알 바 없이 개가 장자를 파묵다 둔 중송아지보다 큰 노루를 뒤째에 매들이다 안카나. 박서방은 없겄다. 박서방 댁도 애를 얻고 아내와 있었겄다. 서방님도 진주 나가신 지 여러 날 되시겄다. 벼로 천지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으시니께. 헌데 저희 놈들이 몰라실 뿐이지 서방님은 그새 돌아오셔서 사랑에 드시든가 배. 새빠질 놈들이 노루 개기에 환장해서 몰랐던기라. 다 이리 잘못되려고 그랬던가. 그래 뒤치에서 하도 두신거리니께 서방님이 나가보신 모양인데 원치 그 양반 나이간에는 호엽한 분이시지. 지금 서방님하고는 영 딴판이고 어글어글하게 생기신 분이 뼈대가 장대하시고 글도 좋으시지만은 사냥도 즐기시고 20전에 벌써 진주까지 나가시서 기생방을 드나들으시니 앵간히 조숙하시기도 했지. 그래 그렇든지 세상 물정에 능통하시고 사람 다루는 법도 대단하시고 하인들을 꾸짖으는 일이 없는 대신 이따금씩 우스개 비스시 말씀하심서 잘못을 알아차리게 하시더마. 동네 어른들이 늘상 말씀하시지. 청탁을 가리지 않는 거를 보아 능수능란하느니 그릇이 커서 참판어른 증조부 맨치로 장차 큰 벼슬길에 오를 거라느니 하고 노마님께서도 일구월심 손주벼슬에 오르시어 금이 환영하실 날까지는 사시하겄다고 소원이셨고 다만 호엽한 서방님 성품을 근심하시더마. 그런 서방님이 뒤치에 나가시니께 우찌 되었겄노? 노루개기를 처먹던 그 새빠질 놈들의 준혁이 들어 아가리에 계기가 들어갔겄나? 서방님이 웃으시면서 누가 노루 사냥을 했느냐고 물으신 모양이라. 그래 나이살이나 묵은 쇠돌이가 지금 삼수 하렙인데 그때 서른은 더 넘었을 기다. 우리 김서방보다 한두 살 위였으니 쇠돌이는 어릴 적에 서방님을 업어주기도 했으니 다른 놈보담이사 덜 어려봐 했겠지? 그래 쇠돌이가 사냥은 개가 했심다 하고 대답을 하니께 서방님께서 짐승이 잡은 것을 장골들이 모여앉아 먹으니 자네들 염치도 좋네 하시니께 그 쇠빠져 죽을 놈들도 준혁이 풀릴 거 아닌가? 방정 맞기도 하지 쇠돌이가 무심결에 개기를 권했다 안카나? 어릴 적에 밤도 주소다 드리고 했으니 지도 무심이야 했겄지. 서방님이사 뭐가 길어봐서 개기를 드시겄노? 쇠돌이가 무한 탈까봐서 잡수신 거지? 저거를 웃자노? 그러시는 거 아닌데 불공들이고 나서 웃자실라고? 와 아니라 그저 그놈들이 지길놈 그놈들이사 부처님도 개로 집어먹었지만은 서방님도 보면 아시지. 하기사 안에서 하시는 일 밖에서 아실 턱도 없고 또 선비들이 저를 어디 좋아하시건데 중을 알기로 모멘치로 축을 받으신 거라. 그날 밤 당장에 동티가 나는데 집안이 물끓듯 안 했나? 당장에 말문부터 맥히고 복장을 치고 잡아뜯고 하심서 숨을 몰아쉬는데 말도 마라. 눈에 심이 찌어서 못 보겄더마. 오밤중에 이원이 오고 그때는 문 이원 말고 하 이원이라고 선대 때부터 댕기시던 이원인데 아무 소용없더마.
돈마님께서는 늦게서 노루 얘기를 들으시고 그만 까무러치시지. 세상에 영신 없다고는 천하 없이도 말 못하네라. 그때 내 눈으로 똑똑히 안 봤나? 하모, 봤지로. 새벽에 전기에서 미움을 쓰는데? 갓난알몸은 물레질을 멈추고 얼굴을 찡그렸다. 미움을 쑤어가지고 소뚜껑을 여는데 세상에도 그리 해괴망측한 일이 어디 또 있겠노? 봉순내는 침을 꼴딱 삼킨다. 아, 그러세? 거짓말 한낱도 안 포태서 신짝만한 지네가 한 마리 미움 속에 삼키 있더라니께. 지네가? 눈앞이 막막하고 얼굴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목에 넘기지 말라는 추구리제. 가슴이 벌렁벌렁 뛰더마는 웃자겄노? 다시 허불며 떠불며 쌀을 갈아서 미움을 쑤었지. 그걸 가지고 갔더마는 잡수기는 어디로 잡사? 떠넣어도 그냥 입가에 흘리시면서 한낮이 지날 때쯤에서 숨을 거두시대. 노마님은 땅을 치시다 그만 까무러치고 마님하고 아시는 넋이 나간 사람 멘치로 참혹해서 그 정상을 우찌 보겄더노? 그 길로 삼수하래비 쇠돌이는 삼수해빌 두고 제 목을 매달아 안 죽었나? 심성은 고운 사람인데 우짜다가 그만. 그거를 생각하면 삼수놈이 불쌍해서 코도 닦아주고 음식도 챙기 먹이고. 그러면 삼수 아베는 어찌 됐소? 그놈? 모르지. 어디서 내질렀는지 피덩이 같은 삼수놈을 행랑방에 넣어놓고 달아났지. 나이라케야 18밖에 안 되는 놈이 처녀를 건드리든가 아니면 아 애미가 죽었든가 클수록 삼수놈은 지혜빌 뺏어 씨니께. 씨는 틀림이 없는가 배. 이야기가 빗나간 것을 깨달은 갓난 할멈은 얼른 말머리를 돌렸다. 그래서 개 두 마리는 때리잡고 그런 다음부터 개를 안 기르노마. 노마님은 그 길로 중풍이 들어 한 해를 누워 계시다 돌아가시고. 이 밖에도 갓난 할멈은 최참판댁의 살림을 이룬 내력을 자세하지는 않았으나 대충 들려주었다. 살림이 일기로는 최참판의 모친 때라 했다. 그렇게 말한 것은 남편과 사별한 청산과부로서 다만 그의 힘으로 오늘의 기틀을 잡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간에 그 위에 조상님 이름 모르겠고 지금 서방님이 5대 독자구마. 노마님께서는 절에 가셔서 치송도 많이 들이시고 뒷산에다가 삼신당을 모아 지극한 정성도 올렸지만은 자손 귀한 것만은 인력으로 안 되는 모양이라. 그러면 서방님 아버님께서는 그리 돌아가셨지만은 할아버님께서도 일찍 돌아가셨소? 그 어른도 30 안쪽에 처가가 서울 조씨 가문 아니가 서울서 오시는 길에 낙마하시소 그 길로. 갓난할멈은 그 일에 대해서는 떨떠름해하며 더 깊은 이야기를 피하는 듯 싶었다. 봉순내가 들은 선대의 사인 이외에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은 참판의 조모님이 육경신을 했다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마을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는 좀 더 상세했을 뿐만 아니라 해괴한 것이기도 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갔으나 그렇기 때문에 최참판댁 내력은 전설이 되었다. 공공연하게 들추어질 수 없는 성질이었음에도 마을을 둘러싼 숲이나 강물, 들판에 대풀이 찾아오는 사계절처럼 대풀이 되어왔던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 마을의 역사였는지도 모른다. 최참판댁의 어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 중 된장 속에 구더기를 장벌레인데 어쩌나 하면서 빨아먹고 버렸다는 둥 오밤중에 노비를 모조리 강가로 내몰아서 밤이 새도록 후리질을 시켜 잡힌 물고기를 장에 가서 팔아오게 했다는 둥 겨울이 되면 늑대 같은 안늙은이가 잠 한숨 자지 않고 방방에 돌아다니면서 아궁이마다 불을 지폈는지 안 지폈는지 살폈으며 냉방에서 떨며 새우잠을 잔 노비들을 날도 새기 전에 두드려 깨워 나뭇단시로 장에 팔러 보내고 산에 나무하러 보냈다는 둥 매주 쓸 때는 매주 먹는다고 밥을 안 주었으며 김장 담글 때는 김치 먹는다고 밥을 안 주었다는 둥 모두 지독한 구두쇠임을 나타낸 것들이었다. 몇 해 전에 죽은 봉기의 조부가 어릴 적에 제 눈으로 보았노라 하며 한 말도 역시 한 분은 이런 일이 있었지. 그 애는 가뭄이 들어서 괴부를 내걸고 중들이 수룩을 하는데
지나가다 구경을 하고 있는 등짐 상사 둘이 하도 배고픈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중에 밥을 주었단 말이다. 그랬더니 어디서 날아왔는고 할망구가 쫓아와서 바리떼를 빼앗더마. 그래가지고는 밥을 착착 보시기에 부어버리더니 바리떼에 물을 가시서 홀랑 인혁이 마시부리고 하는 말이 이리 날이 가문데 곡식이 금탄같이 귀한 줄 모르고 아무한테나 밥 주느냐? 그래서 중이 그만 얼굴이 빨개져서 허참 그래가지고도 사막도에 안 떨어졌다면 세상에 영신이 없는 거지. 이 정도면 입순직한 일이다. 그러나 황당무계한 얘기를 마을 사람들은 더 좋아한다. 종년이 하도 배가 고파서 쌀을 씻다가 쌀 한 줌을 집어 묵었더란다. 그것을 본 할망구가 방맹이로 종년 뒷꼭대기를 때렸다 않카나. 살이 동해서 그랬던지 종년은 그만 급사를 했는데 그 원기가 최신의 지붕땅 모랭이를 돌다가 하나 있는 손주, 그 시종자에 붙어버린기라. 벼랑간 토하고 설사하고 눈을 까짓고 집안이 수라장이 되었는데 봉사가 오방신장을 불러내고 육호를 빼고 정문을 친게 구신이 나타나더란다. 그 종년이지 뭐. 그래 봉사가 정문을 막 치면서 소수를 대라고 소리소리 지르니께 이리저리에서 방맹이 맞고 억울케 죽은 혼신이라 하더란다. 그래 회원굿을 크게 해주고 천도를 시켜주어 개우 시종자 하나는 구했다 카더라마는 그 할망구는 죽어서 구릉이가 됐다 카더마. 종년이 쌀 뒤주에 쌀을 내려간께 쌀 뒤주 밑에서 말이다. 쫓겠석 쫓겠석 하는 소리가 나더라 안카나. 그래 본께 누런 큰 뱀이 있더란다. 종년은 그만 화통이 터져가지고 살아실 적에도 밤낮 쫓겠석 쫓겠석 하더만은 죽어서도 쫓겠석 쫓겠석 하면서 끓는 물을 확 찌트리더란다라. 등이 홀딱 베개진 대맹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집안을 돌아댕겼다 하는데 지금도 그 등이 베개진 휜 구랭이가 집지킴이로 있다 않카나. 이런 말이 최치소 증조모 귀에 들어가서 발설한 안악이 죽도록 맞았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내용보다 최신의 가문을 멍들게 한 것은 다음의 이야기일 것이다. 어느 마을에는 가뭄이 들었다고 했다. 들판은 누렇게 타버리고 강물은 말라서 고개들이 말라 죽는 무서운 가뭄이었다고 한다. 나라에서는 기민 쌀을 내었으나 그것도 한도가 있는 일. 길거리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나동그라지고 그것을 파먹는 짐승조차 얼씬거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때 최신의 고방에 쌓인 곡식은 그네들 굶주린 농부들의 전담 문서하고 바꾸어졌으며 석섬 나는 논 한마지기는 몇 마리의 곡식으로 둔갑을 했어도 조상 전래의 땅이 없어지는 서름보다 당장 목숨 부지하게 급급했다는 것이다. 이때 자식 일곱을 거느린 과부는 가물가물 정신을 잃어가는 자식들을 보다 못해 죽물이 남아 목을 축여주려고 바가지를 안고 기다시피 최신의 문전에 가서 애절하게 구걸을 했다는 것이다. 전담 문서와 바꾸어지는 금사라기 같은 곡식이 나올 리 없었고 과부는 오냐 미길 기 없어서 자식 새끼 거나리고 나는 저승길을 갈기다마는 최가놈 집구석에 재물이 쓰이고 쓰이도 묵어줄 사람이 없을 낀께 두고 보아라. 저주를 남기고 굶주려 죽은 과부와 그 자식들 원기 때문에 최참판댁에 자손이 내리 귀하다는 이런 구전으로 하여 한 시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빈한 선비들은 이 마을에 들어서면 강 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구례등 같은 최참판댁 기와집을 외면했고 최신의 신도비에 침을 뱉었다는 것이다. 사랑대청의 치수와 준구는 마주앉아 바둑을 두고 있다. 바둑판에 바둑 부딪는 소리가 들릴 뿐 무더운 한낮은 조용했다. 뒤뜰 처마 밑에 서서 길상은 흘러가는 구름을 마냥 바라보고 있었다. 참 말이제 저 구름은 어디로 가는 걸까? 와 사람은 저 구름을 타고 갈 수 없을까? 구름을 탈 수 있으면 노스님 한 분 만나보고로 가시면 싶다. 이놈 길상아 곡식 한 알이라도 아낄 줄 모르면 후일 배고파 울 날이 있으리니 하시더만은 우간 스님이 못 견디게 그리웠다. 엄하고 무서운 노스미였다. 모두들 그의 앞에서는 떨었고 길상이도 떨었다.
그러나 길상이 세상에 나와 맨 먼저 기억한 얼굴은 어머니 아닌 우관순입니다. 김서방댁 치마바 사이길을 귀녀가 지나간다. 구름을 보다가 길상은 자조댕기가 흔들리는 귀녀 뒷모습을 바라본다. 발을 내려놓은 사랑 대청에서 바둑을 두던 치수도 발을 통하여 어른거리는 귀녀 모습을 힐끔 쳐다본다. 얄팍하고 빨간 입술, 인매를 조금 비틀며 희미한 웃음을 머금는다. 길상은 돌담을 따라 사랑 옆현으로 나가면서 돌담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보다가 빨갛게 핀 석류꽃을 올려다본다. 다시 눈길을 돌려 둥둥 떠내려가는 구름을 본다. 도스님은 와 나를 여기 보내시스고 해관스님은 금호가 될 기라고 하시는데 우관스님은 무서운 분이었지만 다른 상좌애들보다 길상에게 눈길을 많이 보냈다. 눈길이 슬프게 보인 것을 길상은 기억한다. 이놈! 할 때는 굵은 눈썹이 꿈틀꿈틀 움직였지만 석장을 짓고 산봉우리 중턱을 안개같이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던 모습. 우째 그리 서러버 배실고 날씨 고약하다. 바둑을 끝낸 치수는 바둑알을 모아 그릇에다 쓸어 담는다. 상당히 찌는구먼. 산에 가보시지 않겠소? 산에? 재미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준구 낯색이 좀 달라진다. 재미난다는 말에 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서 처음 갈보집에 끌고 갈 때 그런 말을 했었다. 작달막한 준구와 헐렁하고 큰 키의 치수가 누가 가까이까지 올라갔을 때 밤나무 그늘에서 또출레가 쭈그리고 앉아서 이를 잡고 있었다. 준구는 희죽희죽 웃다가 외면하고 치수는 무감동한 눈길을 그곳에 보내고 있었다. 허, 이 사람아! 준구는 치수의 팔을 끌었다. 요즘 마을로 자주 내려가신다죠? 하고 물었다. 글쎄, 하도 무료해서. 산것들하고 대작을 하신다면서요? 대작? 뭐 먹고 마시는데 귀천이? 암, 그렇고 말고요. 썩 좋은 일이지요. 숲속으로 들어서자 준구는 다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다. 밤나무 아래 또출레가 조그맣게 보였다. 여기서 꺾어져 곧장 가면 삼신당이 있지요. 삼신당? 네. 돌다리를 지난 뒤 치수는 준구 반문에 대꾸했다. 삼신당이라면 자수당 말인가? 그렇지요. 전에 오셨을 때 안 가보셨소? 그럴 새가 있었나? 삼신당이라면 아무데나 있는 거고. 삼신당은 그리 흔치 않을걸요? 글쎄, 삼신당이고 선왕당이고 뭐 그런 구별 알아야지. 그 삼신당은 증조모님께서 지으셨답니다. 그래? 영험이 없었나 보지요? 미신이야 미신, 공연한 짓이지. 삼신당 앞으로 곧장 나가면 아까보다 큰 개울이 있고 거기가 선왕당이지요. 그 개울은 여인애들 목욕하기 안성맞춤인 곳이요. 준구는 마음속으로 여인 목욕하는 꼴을 숨어 보자는 건가 내며 실쭉 웃는다. 그러나 치수는 삼신당 뒤쪽으로 돌아가자 더 이상 안 나가고 돌아섰다. 기척을 내지 마시오. 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건가? 치수는 입술에 손가락을 대보였다. 그의 눈에는 장난기가 실려 있었다. 어쩌면 그 모습은 소년 같기도 했다. 편모스라의 외아들 모습이 역력하였다. 다음 치수의 눈이 무엇을 잡은 것 같다. 개울에서 목욕을 한 귀녀가 수건을 손에 들고 익현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치수는 몸을 돌리더니 준구 곁에 나란히 등을 붙이며 섰다. 기척을 내면 파응이요.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삼신당 앞쪽에서 문 열리는 소리, 쇄골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삼신당 안을 조벅조벅 밟는 발소리, 마루짱 울리는 소리가 난다. 삼신제왕님네, 목신제왕님네, 태산 제왕님네, 천조랑씨 제왕님네, 은조랑씨 제왕님네, 19살 묵는 김씨 방성 시종자 아들이 소원이오. 최씨 가문의 시종자 아들 하나가 소원이오. 준구는 눈이 휘둥그레진다. 최씨 가문의 시종자라니? 저녀는 귀녀 아닌가? 곁눈질로 치수를 보는데 치수는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대단한 욕심이군 그래?
어처구니 없다는 듯 뇌다가 준근은 아니 이 사람아 자네 전연을 건드렸군 그래 하고 껄껄 웃는다. 지수도 따라서 껄껄껄 소리를 내어 웃어젖힌다. 썩 재미있지 않소? 허참 그년 허파에 바람이 들어도 대단하게 들었구먼. 만석군 살림이 눈앞에 얼른 얼른 했을게요. 자네도 죄가 많네. 지수는 웃던 웃음을 멈추었다. 껄껄하던 웃음은 맥이 차츰 빠져서 허허허 하다가 눈에 도끼가 번득 섰다. 그년을 내가 건드려요? 안 건드리고 바라보는 재미가 어떻다고 건드립니까? 뭐? 집념이요. 계집의 집념에는 사내가 따를 수 없지요. 욕심도 많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조그마한 욕심, 조그마한 원한, 미움만으로도 살인하는 일이 허다하죠. 그게 무슨 소린가? 최 씨 집안의 살림은 여자 집념의 상징 아닙니까? 내려갑시다. 돌다리 가까이까지 치수는 완강한 침묵을 지키며 갔다. 돌다리를 지난 뒤 치수는 뒤따르는 준구를 돌아본다. 서울 올라가 보시겠소? 응? 엽총을 구하러 가시겠소? 그러지? 준구는 엉겹결에 돌에 채어 넘어질 듯 하면서도 황급히 대답했다. 어디든 가서 잘 살아라 하며 잊어버리려 했던 월선이 10여 년 만에 마을로 돌아왔고 읍내장도 가까운 곳에 주막을 차린 뒤 장날이면 오가는 길에 얼굴이나 바라보며 술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래던 용이가 지금은 그러나 달랐다. 오광대 노름이 있던 날 밤 이후 월선이는 그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버렸다. 부드러운 살결과 체취는 항상 그의 곁에서 맴을돌았다. 사내로서의 체면이 무엇인지 뼈가 으스러지게 안간힘을 써서 발길을 끊었을 때도 그는 월선이 내 여자 아니라는 생각은 못했다. 월선이 마을을 다녀간 후 한 번 읍내에 나가 묶어왔다 하여 싸움이 벌어지고 강청댁이나 죽으라고 악을 쓰며 덤볐을 때도 월선이는 내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보고 싶은 정이야 못 참을까? 우리는 남남이 아니니께. 계집아이의 뒷모습을 숨어보며 어디든 가서 잘 살라고 빌던 마음이나 장날에 가며오며 얼굴을 바라보던 마음이나 그것은 모두 환상이었다. 목이 메이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마음도 육신이 합쳐져서 처음으로 하니 무엇인가 바위산에 한 그루 소나무며 슬피 오는 외기러기 그런 것의 뜻도 깨달아지는 것이다. 용이는 부지런해졌으며 강청댁의 어떤 수라장을 꾸미든 눈을 가린 나귀가 연자매를 돌리듯 사랑이 회생을 낳고 헌신을 낳고 고통을 낳고 다시 사랑을 낳는 그같이 둥근 마음의 터전을 되잡아가면서 또한 둥근 제 생활의 터전을 묵묵히 돌고 있었다. 보고 싶은 정이야 못 참을까? 우리는 남남이 아니니께 한숨을 내쉰다. 용아, 밭꽃이 하얗게 핀 울타리 밖에서 부르는 소리부터 났고 다음 칠성이 마당으로 쑥 들어섰다. 영팔이 집에 안 갈라나? 개 잡았나? 응, 오래간만에 소쩡 풀겄다. 우리 집 옆인네도 아직 안 왔는데 자네 마누라도? 칠성이 방 쪽을 기웃거려 본다. 오겄지? 끝나실 긴데 모여들 앉아서 주둥이 까고 있는갑다. 요새도 강짜 부리나? 자네가 오입 좀 했으면 그거 너무 심하더마. 며칠 전에 식칼을 들고 나 죽이라며 덤비는 강청댁을 뜯어 말린 일이 있어 하는 말인 모양이다. 네가 물이 누거서 그렇다. 복날 개패듯이 나 같으면 버르장머리를 싹 고치놓을 낀데 계집이란 사흘 안 맞으면 여시가 된단 말이다. 조망만한 거 때릴 구석이 어디 있노? 그래, 개를 잡아시면 술도 있겠구나. 설마 술 없이 개 잡아실까? 껑충하게 큰 키에 단단하게 되바라진 두 사내는 살인문을 나섰다. 앞견에서 떠오른 달빛에 그림자 두 개는 뒤로 길게 뻗는다. 그들은 논두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물이 찬 논에서는 개구리가 울고 있었다. 이 무렵 두만네 집에서는 햇보리밥에 풋고추를 넣어 얼얼한 된장찌개, 열무김치 등 정갈스럽게 차린 저녁을 배불리 먹고 따끈한 숭늉에 이까심한 마을 아낙들이 더러는 집으로 돌아가고 더러는 마루에 나머지 몇 명이 마당에 깔아놓은 멍석에 앉아 땀을 식히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밤을 밝혀가면서 조복을 지었는데 무슨 청승의 잠이 그리 오던고 종년이 조복을 다리다가 잡으는 바람에 그만 깃을 태워버리지 않았겠나? 입실할 시간은 다가오고 눈앞이 캄캄해진 부인은 앞뒤 생각 없이 대리미로 종년 면상을 때렸더라네. 부인도 부처가 까꾸로 서서 그랬겠지? 다 전생의 업이겠지만 그만 종년이 죽었는데 엉겹결에 종년을 마판 밑에 하만댁 얘기는 뜸이 들기 시작했고 마루에 앉은 야무네와 막달레는 낮은 목소리로 이민의 흉을 보고 있었다. 두고 보지. 이민의 저거 잘 살기는 글렀다. 퍼묻기로는 제일 많이 퍼묵으면서 아침에 그 보리쌀 다 모은 그릇 봤제? 그것도 그릇까? 접시지 접시. 야무네는 목구멍 속으로 끄럭끄럭 웃는다. 나 이민의 제삿밥 얻어먹었으면 소원이 없겠구마. 세상에 인색함도 어찌 그리 노린고 서방 없는 나도 갈라먹고 사는데 말이 사랑도 품앗이락 하는데 오는 정이 이씨야 가는 정도 안 있겄나? 안팎이 다 똑같다. 이미 아베 술 얻어먹었다는 말 못 들었구마. 요 전분에 서서방이 볼 일이 있어서 갔던가 배 갔는데 마침 저녁을 묵고 있더란다. 밤낮 허허허지만은 서서방 얌치 바른 사람 아니가? 밥을 먹던 이미 아베가 밥상에 계기 접시를 등 뒤로 돌리서 숨기더라 안카나? 서서방이 더러운 놈이라고 욕을 했사 토마. 안팎이 어찌 그리 요상케 닮았는고? 야무네와 막달레가 멍석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하만댁의 얘기는 끝막음에 접어든 모양이었다. 파란 보따리를 낀 계집하고 엄더리 총각놈이 큰 대문집을 들어서는데 들어서자 계집은 쇠방망이를 찾아들고 총각놈은 새끼를 집어들고 그러더니 막 밥상을 받고 있는 그대 아들을 총각놈은 묶고 계집녀는 쇠방망이로 막 내리치더란다. 아들은 밥 먹다가 벼랑간 고를 싸고 내 방구석을 메면서 까무라치고 하는데 귀신이 눈에 배야 말이지. 그래서 나그네는 집안으로 쑥 들어갔더란다. 계집이 나그네를 보자 달아나는데 나그네가 뒤쫓아가니 마구간 마판 밑으로 쑥 들어가 버리지 않겠나? 나그네는 그대 하인을 시켜 마판을 뜯어보니 썩지도 않고 자는 듯이 종년이 누워있더란다. 일이 이쯤 됐으니 할 수 없지. 부인은 자초지정을 다 말할 수밖에. 그래서 종년하고 총각놈 넋을 모아 혼인을 시켜주고 휘원구슬 해주어서 원기를 풀었지. 그래 나그네 아니더면 아들은 죽을 뻔했구마. 최참판 때 얘기하고 갔네. 구신도 혼자서는 일 못 쳐내는가 배. 그러니까 총각놈하고 살을 섞어서 혼을 빼갔지. 거는 그렇고 최참판 내 일은 우찌될 낀고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꽁 구워 먹었는가 캄캄 소식 아니가? 설마 대가댁에서 그 망신을 그냥 넘길 리는 없고 그렇다면 무신 조치가 있어야 할 긴데. 시끄럽다 시끄럽다. 두만내가 지겹다는 듯 막달레 말을 막았다. 팔자라니 안 할 말로 그렇게라도 했시니 누가 아나? 어느 쪽이든 죽어서 상사라도 붙었다면 그거 참 큰 골뱅지에. 야문의 말이었다. 그렇거니께 그렇기도 하겠네. 나도 어릴 적에 상사풀이 하는 구갱했구마. 땀을 흘려 머리가 가려웠던지 극적거리며 이민애가 말했다. 무당이 징을 치고 미친 듯이 서둘러도 안 떨어지면 모두 함께 바위 밑으로 차 던진다면서. 그래가지고 삶은 뭐하겠노? 죽는 편이 낫지. 그런다더마. 나 머리 빗을 난다 하면 턱 밑에 감기 붙은 상사병이 떨어지고 머리 단장하고 나면 다시 감기 들고. 아이고 징그러버라. 달빛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감나무 그림자 사이로 실뱀이라도 기어 나올 것처럼 무섬증을 느낀 안악들은 바싹 모여앉는다. 상사병 걸린 쪽이 숨 넘어가기 전에 피 묻은 속옷을 쓰고 통시에 앉아있으면 상사병이 안 붙는다 카더라마는 복숭나무는 구신을 부른다 카되 옛적에 어느 고을의 안범식이라는 사람이 강청댁이 한마디 하려 하는데 그것은 무당 넋두리는 소리고 복숭나무 울 안에 안 심는 거는 옛적부터 얘기 아닌가 배? 이민의 말허리를 꺾었다. 그것만이라면 좋았겠는데 무당 얘기가 나온 김에 월선네 죽은 뒤론 볼만한 굿이 없다는 말이 나왔다. 모두들 선무당이니께 599 탄다에서 화계까지 고갱 갔대만은 이 근방에서는 내로라는 쌀개도 별수 없더마.
월선내한텐 될 것도 아니더라. 무심히 두만 내가 한 마리 강정댁 비위를 거슬러 놓고 말았다. 너 팔아먹고 사는 년들 그런 게 옳은 죽은 못했지? 월선님과 뭔가 술 처먹고 오다가 얼어 죽었다면서요? 허허 참. 두만내는 무한 적어서 헛웃음을 웃었다. 강청댁! 하만댁이 점잖게 불렀다. 너무 서슬 부르게 해도 못 쓰네라. 남자들이란 다 바람기는 있기 마련인데. 나무란다. 성님은 마음이 대천지 한바닥 어태서 살 가겄소? 술값에다 노름 미천을 대주면서까지 하늘같이 가장을 섬기지만은 나는 그럴 수 없구마요. 마구잡이로 해대었으나 하만댁은 여전히 점잖게 너를 깔봐서 쓰겠는가 하는 투의 웃음을 깻잎 같은 얼굴에 띄고 그러니 하는 말 아닌가. 나한테 비하면 자네는 대금산일세. 옆에 두만내가 딱해야 하여 거들었다. 시끄럽다. 바람났다고 이 서방이 어디 동승을 구박하던가? 유세사 전보다 더 부지런히 들리라고 하는데 뭘 그랬었노? 그리 안 하면 어쩔기요? 개뿔이나 이씨야 말이제요. 지닌 거라고는 그 잘나빠진 XX 하나밖에 더 있어? 꼴에 꼴방망이 차고 남의 노량 가더라고 상놈의 집구석에서 작첩이 될 말이오? 쌍말을 하며 강청댁은 비양을 쳤다. 그만해 두어라. 그러다가 누구 하나 죽어서 상사라도 붙으면 어쩔라노? 죽는 것보다면 낫지. 야문의 말에 덩달아서 막달래가 원은 풀어야 하는 기라 못 풀면 병이 되고. 그런 소리는 와하노? 원이 있고 한이 있으면 내 편에 있지. 그 연놈들한테 무신 한이 있을고. 저놈의 말뿌려진 마을이 보게. 두만내는 헛웃음을 웃었다. 죽는다면 내가 죽지. 피가 말라서 내가 죽을 긴데. 그래 죽어서 천년 만년 상사 붙을란다. 강청댁 눈에 눈물이 글썽 돈다. 아니 강청댁 네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소가지가 노렴이 창자같이 그리 좁아서 어디다 쓰겄노? 그러다가 바람 잡으면 고만인데 육례 갖추고 만나시면 그게 제일이지 무엇을 중내산에 하노? 살림이나 정부침은 그런 생각할 새가 어딨더노? 너가 미영밭에 풀이 움북장성이더마. 누가 이서방 심성을 몰라서? 가숙 박대할 사람이 따로 있지. 두만내가 다 이르는데 강청댁은 집신을 찾아 씻는다. 나 가요. 나가려 하는데 이민혜가 불렀다. 강청댁 혼자서 욕만 쓸 거 아니구마. 무당집 방에 불이 켜졌나 그거나 잘 살펴봐야 할 거로. 야문애가 눈살을 찌푸리며 옆구리를 푹 찔렀으나 늦었다. 뭐라고? 똑똑히 말 좀 해둬라. 돌아서 온 강청댁은 이민혜 곁에 바싹 다가섰다. 말해달라 하면 못 할까 봐서? 월순이가 밤에 와서 무당집에 자고 가도 모르니 하는 말이지. 자고 가? 우리 남정네하고 말이가? 그거사 가서 물어보라모. 당자가 더 잘 알 거 아니가? 강청댁은 두 말도 않고 사리문 밖으로 휑하니 나간다. 그년이 와서 자고 갔다고? 그년이? 눈앞에 용의가 있었다면 강청댁은 할퀴고 주먹질을 했을지 모른다. 가만히 있어도 시시로 그런 발작이 있는데 열려있는 사리문을 들어섰을 때 집안은 비어있었다. 마당가의 모깃불도 잦아지고 없었다. 날 지기라! 지기란 말이! 창문을 잡아젖혔다. 달빛이 비쳐들었다. 강청댁은 방안을 헤매듯 더듬었으나 빈방이다. 뒷간으로 쫓아간다. 역시 없었다. 보소! 마당귀에서 벌레만 온다. 오냐? 또 갔구나. 끝판내자. 누구 하나 죽는 꼴 봐라. 헛간으로 달려간 강청댁은 낯을 들었다. 달빛에 날이 휘번덕였다. 내가 와 죽노? 죽더라도 나 혼자서는 안 죽는다. 낯을 팽개치고 삼배치마를 축혀서 치마끈을 반어리쯤 동여맨 그는 날듯 밖으로 쫓아나간다. 읍내까지 삼십리길 끝없이 굽이진 강물과 들판과 숲을 따라 강물에 잠긴 때론 도랑물에 잠긴 달이 아까보다 빠르게 강청댁을 뒤쫓아가고 있었으며 개구리들은 아우성치듯 울어대었다. 여보시오! 목구멍에서 소리가 꺼진다. 소리를 크게 지르며 대문을 주먹으로 친다. 이문 못 열겄나? 니요, 오밤중에! 월선이 목소리다. 문 열어라! 인연! 어디서 오시소? 대문 앞까지 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디서 온 거를 몰라서 묻나?
문 못 열겄나? 와 그러십니까? 새는 날에 뭐라고? 문 때리 부시기 전에 열어라. 그냥 돌아갈 성 싶으나? 그냥 돌아갈 사람이 오밤중에 여기 와실 것까? 빗장 빼는 소리가 났다. 대문 한짝이 열리자 강청댁이 뛰어든다. 니 죽고 나 죽자.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마루를 지나 방문을 두루루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어디 갔노? 누구 말이오? 이년 숨을 쓸었냐니? 우리 집 남정네지 누군 누구라? 안 왔소. 안 와? 참말 안 왔나? 안 왔소. 강청댁은 풀썩 주저앉는다. 월선이는 하얀 속성쌈 밑에 가슴이 뛰는지 바른 손으로 가슴을 누른다. 불빛과 달빛을 받은 울듯울듯 찡그리다가 다시 긴장으로 돌아간 월선의 얼굴은 나무로 깎은 듯 딱딱해진다. 인연! 달려들어 월선의 속적쌈을 푹 찢는다. 와 이러시오? 몰라서 묻나? 인연, 감히 어디라고? 동네까지 와서 사내를 홀칸했더라고? 속적쌈이 찢어진 데다가 서슬의 침만말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미처 감당할 겨를을 주지 않고 돌진해 간 강청댁은 머리채를 낚아채서 휘감는다. 이거 놓고 얘기하시오. 못 놓겄다. 간을 내서 묵어도 분이 안 풀릴 낀데 내가 니년을 곱게 두고 갈성 싶으나? 니년이 나보다 잘나시면 얼마나 잘났고 소나 간장을 녹이는 게 뭔가 어디 보자. 월선이를 쓰러뜨리고 주먹질을 하고 옷을 발기발기 찢으며 강청댁이 날뛰는데 작은 몸집이 콩 튀는 것 같이 보인다. 얹은 머리가 풀어져서 주먹을 내리칠 때마다 머리채마저 월선의 얼굴을 쳤다. 맞서서 싸운다면 그토록 당하지는 않았을 것을 몸을 피하기만 하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러지 마소. 우린 옛적부터 이러지 마소. 댁을 만나기 전부터 할 뿐이다. 인연! 인연! 이래도 동군 못 빼겄나? 니 같은 년은 만나는 쪽쪽 사내를 잡아먹을 년이다. 개미 무당년이 니 집 망해 먹을라고. 했으나 강정댁은 이미 맥이 풀린 것이다. 혼자 하는 주먹질이 싱겁고 무한적게 되어간다. 이 남정네가 그러면 어디가 싫고? 무엇인지 잘못 되어간다는 생각이 든다. 마을 간 긴가? 안 오기는 안 온 모양인데 이걸 알면? 겁이 더럭 난다. 그 고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를 일이다. 날 새기 전에 돌아가야 겠는데. 인연 이래도 동군 못 빼겄나? 입으로는 허세를 부리면서 은근히 자기 주먹 다짐을 어떻게 수습할까 궁리에 바쁘다. 이러지 마소. 인연 니년이 잘했다 소린 못하겄지? 안 갈라고 했는데 무엇을 잘했다고 하겄소? 오냐? 다시 우리 남정네를 불러들이거나 동네에 발목대기를 들이놨다가는 그때는 네 맹대로 못 살 줄 알아라. 낮에 열기가 식은 들판에서 썰렁한 바람이 숲을 끼고 강을 따라 바삐 다름질 쳐서 가는 강청댁 땀베인 목덜미를 식혀준다. 때린 쪽은 이 편이건만 분풀이는커녕 오히려 싸움에 지고 도망쳐가는 것 같은 생각만 들어 갈 길이 바쁘지 않으면 강변 모래밭에 가서 두 다리를 뻗어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빌어먹을 년의 팔자야. 자식 새끼만 하나 있어도 내 신세가 요 모양은 안 됐을 낀데. 이름이 좋아 불로초다. 빚 좋은 개살구지. 육례를 갖추고 만나기만 하면 고만이가. 마음은 온통 그녀한테 가 있고 껍데기만 내 차지. 무신나게 밤매고 길삼할고. 설고 불쌍한 거는 나다. 인연이다. 아이고 아이고. 다름박질 쳐가면서 강청댁은 울음을 떠뜨리고 말았다. 올 때는 아기 받쳐 몰랐는데 밤길이 무섭기도 했다. 가는데 30리, 오는데 30리, 60리 길을 걸었으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방은 옥색빛으로 거쳐져가고 있었으며 울타리에 핀 밭꽃에 이슬이 맺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살인문은 나갈 때와 마찬가지로 열려진 채였다. 어떻게 된 일고? 뒷간에도 방에도 부엌에도 용의는 없었다.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읍내를 오가는 동안 돌아온 흔적조차 없었다. 속았다는 생각에 전신이 훌훌 떨린다. 그러나 가고 오고 60리 길을 미친 듯이 달렸었고 월선이 두들겨 주느라고 힘을 쓰고 악을 썼다. 낮에는 산막에서 삼배 속곳이 젖도록 땀을 흘려 일을 했기에 전신은 풀어진 솜처럼 움쭉달싹할 수가 없다.
올 때까지는 몰랐는데 월선이를 때리면서 삐었는지 왼쪽 팔꿈치가 쑤셨다. 해가 솟아오르려고 사방이 벌겋게 타올랐을 때 용이 성큼 집안으로 들어섰다. 마루에 도사리고 앉은 강청댁을 보자. 다구장에 닭이나 안 내놓고. 와 그러노? 또 미친병이 도지는갑다. 날 지기고 가서 그년하고 사소. 꼭두 새벽부터. 삐인 팔을 다른 한 손으로 감싸며 강청댁은 땅바닥에 주질러 앉는다. 아, 아야. 엄살 그만 피고. 팔이 우지됐다 카노? 팔만 가지고는 안 될기요. 내 다리 푸질러 앉혀놓고 그람은 마음 놓고 없네 하다가 다시 아프다고 소리 지른다. 용이 강청댁의 팔을 주물러 주려고 하는데 약 주고 병 주고 마. 아야, 아이고. 새벽부터 어디 상막 차린나? 이리 내봐. 삐었는갑다. 강청댁은 생각한다. 용이 월선이한테서 왔다면 그 소동을 모를 리 없다. 보소. 잠자코 팔을 주물러준다. 해가 솟는다. 어젯밤 어디 갔소? 내 죽는 꼴 볼라요? 그만해라. 어디 갔던 거 안 묻소? 영팔이 집에 갔다. 와. 개를 잡았다 캐서 가서 한 잔씩 했지. 그래 한 잔씩 하는데 밤을 샜다 그 말이요? 더워서 칠성이하고 누각에 가서 잤지. 강청댁은 입을 다물었다. 보리 사이에 심은 목화는 보리를 베어나고 타작이 끝나면서부터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다. 햇빛이 쨍쨍 내리 쏟아지고 있었다. 정자나무 아래에선 노인들이 나앉아 담뱃대를 물고 물뿌리 사이로 침을 흘리면서 어눌한 음성의 얘기들을 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강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었다. 전라도라 동백산에 실패 같은 울어머니 임의정도 좋건만은 자식 사랑 그리 없나. 반달 같은 나를 두고 임을 따라 간 곳 없네. 두만내의 가락이 말 같고 쨍하니 뜨거운 들판을 울리며 멀리까지 퍼져나간다. 목정이 좋기로는 두만내가 안악들 중에선 으뜸이다. 최참판댁 애기씨가 부를 노래다. 임의정도 좋건만은 자식 사랑 그리 없나. 반달 같은 나를 두고 임을 따라 간 곳 없네. 옛적부터 이야기는 거짓말이라도 노래는 참말이더라고. 옛적에도 골골마다 그런 일이 흔히 있었던갑다. 노래를 부르던 두만내는 목이 말랐던지 밭둑에 갖다 놓은 물동이 곁에 가서 미적지근해진 물을 바가지로 떠마신 뒤 이 사람들아 좀 쉬었다가 안 할라나? 안악들은 호미를 놓고 옹기종기 일어서서 비탈이 진 곳 기우뚱하게 비틀어져서 가지를 뻗은 소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겨간다. 뭐가 실례 해도 내사 원유월 글반 매는 게 제일 싫더마. 막달래가 받아서 싫으면 어쩔 것고. 흥, 이내 팔자 기생이라 되어심은 천석지기 살림떨어 고대광실 빈벽 사창 꾸며놓고 춤까지 덩실덩실 추며 내는 막달래 가락에 안악들은 소리내오는다. 지랄한다 지랄해. 대마도 뱉는 것은 낯짝 가지고 열섬지기 살림이라도 떨어지면 내가 손가락에 불을 켜고 등천을 하겠다. 야문의 말에 말 마라. 온유월 땡볕이 내 얼굴을 요 모양 만들었지. 소시적인 눈 흘기는 총각놈도 많았거만은. 안악네들은 또다시 소리내어 웃는다. 오늘 하만댁 성님은 안 오신네요. 말도 마라. 와요? 운신도 못하고 누워있다 안카나. 또 맞았구마. 그놈의 사람치는 손목대기 작두로 댕강 잘라버리지. 도둑질하고 제집치고 노름하는 손목대기는 딱 잘라버려야 하는기라. 기분을 내던 막달래는 그새 잊었던 우라통을 불러들인 듯이 짓거렸다. 시끄럽소. 호랭이도 제 말하면 온다 카더만은 저기 그 양반이 가노마 듣겄소. 나이 떨어지는 안악이 막달래 소매를 찍적거리며 말했다. 듣는다고? 제발 좀 들으더라. 도둑질하는 손목대기는 작두로 땡강 잘라버리야. 와, 내가 말 잘못했나? 나라 법이 그런데 내가 못할 말을 했나? 떠들었으나 노름하고 계집친다는 말은 빼먹는다. 요새는 읍내도 안 나가고 늘 동리를 서성거리대요. 몽둥이 마칠 짓을 했나 보제? 읍내에 못 가는 거 본께?
노름쟁이가 노름판에 못 가니 몸살이 나서 죄 없는 집사람을 치는가 배? 한마디씩 하는데 이민혜는 입을 다물고 평산의 뒷모습에 시선을 겨누고 있었다. 큰일이다. 머시매들 빌빌거리는 꼴 어찌 보겠노? 어머니가 운신을 못하게 되시니? 평산의 모습이 사라지자 두만내는 근심스럽게 말했다. 치운사 한다고 시집올 때는 지떡도 좀 가져왔다 가더만은 그게 인지 있나? 어느 시울에 날리실 기라고. 허리끈 졸라매도 온 양반이 그리 좋은 건가 몰라? 족보만 치게 들면 솥에 쌀이 들어가요? 내사 금방 속에 앉은다 캐도 싫더마. 사시장철 바짓말에 손찌르고 주레통 맨치로 벌건 낯짝 해가지고 가숙은 손바닥만한 자식들 그 양을 못 채워서 줄지갈지 하는데 사대 욕심 멀쩡한 인사가 양반 양반 하지만은 그깟 위관볕을 신도비가 섰나 정승 판서가 섰났나. 차라리 과부 팔자가 낫지. 잠자코 있던 이민혜는 구슬하든 떡을 묵든 우리 집 일이 더 큰일이구마 하며 말문을 열었다. 와! 우리 집 이미 아베 말이오. 이미 아베사 부지런하고 심 좋고 피가 나게 살림을 하는데 와! 믿는 도끼에 발 찍힌다 카더마. 밀빛으로 탄 이민의 얼굴은 여전히 예뻤고 건강해 보였다. 지난 2월에 아들을 낳은 산후가 좋아서 그랬던지 얼굴에 윤이 흘렀다. 어디 재집이라도 생겼나? 막달래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게. 누구 멘치로 내가 세볼 것 같소? 밤만 되면 울타리 밖에서 칠성이 칠성이 하고 부르는 통에 환장하겄소? 뭐가 와서? 뭐긴 사람이 와서 그러지. 평산인가 뭔가. 와 뭐 할라고? 속을 모르니께 나도 걱정이제. 노름 미천 한 푼 없는 사람을 처음이사 이미 아베도 없다카락 하면서 피하더만은 옛날 바람 잡아당길 때 배운 솜씨가 있는데 한두 번 하다 보면 미쳐나지 않겠소? 요새 며칠은 새벽에 돌아와서 해가 중천에 뜨도록 송장같이 자빠져가지고 정말 이제 속이 썩노마. 아닌 게 아니라 나도 한 번 봤구마. 함께 가는 거를. 내사 천하 없이도 그 거를 안 볼기요. 이때 건너편 논두길에 논에 물을 푸다 점심을 하러 가는지 바지가랑이를 둥둥 걷어올린 채 맨발로 걸어가는 용이 모습이 보였다. 하던 말을 끊고 이민혜는 용이를 빤히 쳐다본다. 제 집이 점심이나 갖고 안 오고 두만내는 혀를 찼다. 야문에는 그만치 가서 두들기 뺐으면 분이 반은 풀리실 긴데. 용이 모습이 논뚝에서 사라지는 것을 본 이민혜는 훌떡 일어나 밭으로 내려가 호미를 든다. 다른 아낙들도 일어나 목가밭으로 내려간다. 목청 좋은 두만내는 가락을 뽑고 아낙들도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며 해 떨어지기까지 밭을 맨다. 이날 밤 늦게까지 이민혜는 눈에 물푸기에 남들은 정신이 없는데 살림 안살 작정이냐고 앙앙거렸다. 혼인 일에 이민혜 쪽에서 바가지 긁는 일이라곤 거의 없었다. 그만큼 칠성이는 열심히 일을 했으며 오히려 칠성이가 힘 좋은 암수 한 마리 사다 놓은 것처럼 이민혜를 몰아세워 고대게 부려먹었던 것이다. 이민혜는 또 그악스럽게 일을 했고 먹성도 좋아서 해산하는 이외 자리에는 눕는 일이 없었다. 이민혜가 건강하고 일자라는 것에는 칠성이도 얼마간 흡족해하는 것 같았으나 입이 미어지게 밥을 끌어넣는 이민혜를 볼 적에 까닭 없이 남들은 죽 먹는데 밥 먹느냐고 역정을 내곤 했다. 그럴 때면 여느 아낙들 같이 서럽게 생각지 않는 것이 이민혜였다. 눈을 흘기고 입을 삐죽거릴 뿐이었다. 서로가 다 우애를 지키는 처지에서는 남남이었고 실속을 차리는 데만은 일심동체였다고나 할까? 다음 날 해가 지기 전에 이민혜는 보리방아를 찍고 칠성이는 장에 내갈 열무단을 만들고 있는데 울타리 밖에서 평산이 부르는 소리가 났다. 칠성이는 열무를 내려다보며 망설이다가 나갔다. 읍내에 가자. 지금 말이오? 내일 장에 간 긴데 열무가. 잔소리 말고 따라오게. 다 사는 수가 있네. 불러내어 함께 나갈 때마다 뇌는 말이었다. 칠성이 불이 났게 나갈 제비를 차리고 쫑알거리는 이민의 말은 들은 척 안으며 쫓아나왔다. 아무래도 여시한테 홀낀 것 같소. 나가자고만 하면 발부터 재먼지 나가니께 말임다.
불안이 맴도는 목소리였다. 그게 다 그렇게 되기로 돼 있는 걸세. 칠성이 걸으면서 칼끝으로 찢어놓은 것 같은 평산의 작은 눈을 살핀다. 언젠가 봉기에게 따지고 들었을 적에 제 스스로 말했듯이 칠성이는 단돈 한 푼 손해를 볼 위인이 아니다. 공꼬시로면 양잿물도 마다할 안할산이지만 근자에 와서 번번이 술을 사고 노름 뒷돈을 대는 김평산이 그러면서 속셈을 내놓지 않는 것이 궁금하고 꺼림칙하긴 했다. 낸들 허수에비가? 주는 거 싫다는 덩신이 어디 있노? 설마 나중에 가서 묵은 거 내놔라 하겄나? 설사 그렇다 카더라도 개뿔이나 줄기 있어야지. 내가 언제 술 사라 했나 노름 뒷돈 대라겠나? 그들은 큰 길 쪽으로 나갔다. 어둡기도 전에 반달이 나와 있었다. 이 넓은 들판은 다 누구 거더라? 평산이 희죽희죽 웃으며 물었다. 최참판네 땅 아니오? 이 중에서 절반만 가졌음 쓰겠나? 야? 왜 안 갖고 싶은가? 마음대로 된다무냐 가고 싶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소? 흠, 사람의 욕심이란 한량이 없지. 평사는 꺽신 목청으로 헛웃음을 놓는다. 칠성이는 손가락이 잘려진 쪽의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지르는데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가는 도중 나룻배를 만난 그들은 밤이 깊어지기 전에 읍내로 나갔다. 그들은 투전판에서 밤을 세웠다. 노름의 뒷돈은 물론 평산이 됐다. 강포수의 금가락지 한 짝을 농간질하여 남긴 돈이 적잖았고 세심하게 일을 계획했으므로 자신은 그다지 낭비를 하지 않았으며 한편 귀녀에게 남은 금가락지 한 짝을 자금으로 궁리해 두었기 때문에 평산은 칠성이와 함께 어울릴 적에는 여유 있는 쓰임새를 보였다. 이날 밤 그들은 재미를 보았다. 칠성이가 더 재미를 보았다. 평산에게 미천을 돌려준 뒤 적잖은 돈을 꺼내 끼워 허리에 찰 수 있었다. 술 한잔 해야지. 새벽녘에 노름판을 피해 나와 객주집에서 한낮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 평산이 팔을 뻗고 늘어지게 하품을 한 뒤 중얼거렸다. 월선이 집에 가입시다. 칠성이 후딱 일어나 나서며 말했다. 주막을 들어섰을 때 월선이는 부성부성 부은 얼굴을 내밀며 말했다. 오늘은 가게 안 보여? 가게를 안 보아? 손님이 찾아오면 오밤중이라도 술상을 차리는 게 주모의 법도이니라. 곧 죽어도 양반이라고? 칠성은 웃음을 참는다. 가게 안 볼 기라고 아무 장만한 게 없어. 다른 주막에 가시오. 술도 없단 말가? 술이사 조금 남아실 기요만 몸이 아파서. 낯짝 보아하니 간밤에 어떤 놈 땀 많이 뺏었구나. 흐흐. 뭐시? 순간 월선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다. 마치 비오는 날 묘지 근처에서 나는 인광 같은 빛. 얼굴은 백지장으로 변해 있었다. 술 파는 계집이 그만한 말도 못 새겨서야. 자, 술이나 내놓게. 월선의 기세에 놀린 평사는 술청으로 올라서며 달래었다. 월선이 얼굴에 웃음이 지나갔다. 귀기에 찬 웃음이었다. 자리에 가앉은 월선은 술을 부은 술잔을 평산 앞에 놓았다. 술은 술잔 밖으로 넘쳐서 흘렀다. 아니, 정말 안주는 안주는 겐가? 평산은 턱을 쳐들고 월선을 노려본다. 아니, 이게 공술 먹으러 왔나? 왜 이래 풀쓰게 나오노, 응? 평사는 주먹질이라도 할 듯 월선의 눈앞에다 삿대질을 한다. 공술이요? 개꾸 물리는 공술이요? 아니, 인연이. 부당년이 재수없기시리. 술 사먹으러 온 손한테 무엇이 어쩌고 어째? 이당초 잘못 오시소. 서울 다방골에 갈 어른이. 인연이? 술판 넘어 팔을 뻗쳐 월선의 가슴박을 낚아채려 하는데 그만두소. 몸이 아픈 게 그런갑소. 우선 칠성이는 평산이부터 잡아놓고 월선이도 아무 보거나 함부로 말해 쓰겄는가? 자자 술 부으라니. 월선의 팔을 잡아 끌었다. 월선은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다. 마루를 질러 안방문을 열어젖혔다. 큼지막하게 꾸린 보퉁이 하나가 얼핏 보였다. 월선이는 세차게 방문을 닫아붙인다. 전혀 없이 와절할꼬? 칠성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평사는 공연히 체면치레 하느라고 허세를 부렸다. 허참 그거 그러니까 제법 감칠맛이 있군 그래? 저런 줄 알았으면 어젯밤 내가 와서 엉덩이를 두드려주는 건데
하하하. 칼 맞아 죽을 인사. 잡기가 되어 환생을 못할 기다. 짐승으름 같은 저주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칠성은 등골이 오싹했다. 평산도 기분이 언짢은 듯 얼굴빛이 조금 달라졌다. 월선의 목소리는 혼신을 부르듯 그만큼 처절했다. 나갑시다. 나가요. 칠성이 황급히 평산을 겨드랑이에 끼고 일어섰다. 멀쩡했으면서도 일부러 곤드레가 된 신용을 하며 어울려서 나오는데 술판에는 단 한 푼의 돈도 놓여있질 않았다. 그것을 두 사내가 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했기 때문에 삼거리를 빠져나올 때까지 서로 모른 척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며 치사하게 취한 신용을 하는 것이다. 읍내를 벗어나자 어느새 그들은 껴잡은 손도 풀고 멀쩡하게 걸어가는데 구두쇠 칠성이는 신이 떨어지지 않게 도랑물에다 집세게 적시는 것도 잊지 않았다. 장정들이며 읍내끼리 발에 익은 그들은 해가 떨어지기 전에 마을 어귀 가까이까지 올 수 있었다. 주막 앞에서 평사는 걸음을 멈추었다. 또 술 할라고요? 아니라고 평사는 고개를 저으며 주막 맞은편에 있는 숲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뭐 할라고? 여기가 시원타. 땀 좀 식히면서. 평사는 소나무 밑동에 가로놓인 바위에 걸터 앉았다. 칠성은 엉거주춤 그의 앞에 섰다. 소나무 사이에 주막이 보이고 길이 보인다. 역시 여기가 제일 시원하군 그래. 잠자코 칠성이는 허리춤에서 곰방대를 뽑으며 돈꾸러미를 만져본다. 그러다가 곰방대를 도로 찌른다. 날씨 덥다. 모두 개미떼처럼 들판에서 일들하고 있겠지? 다시 평산이 말했다. 그럴 끼요. 나도 김을 매할긴데 계집년이 지랄지랄하는 거를. 무슨 얘기가 있다 생각한 칠성이는 얘기 내용에 따라 몸을 뺄 심산에서 슬그머니 이민애를 들먹여 놓는다. 자네 평생 땅만 파먹고 살 작정인가? 안 그러면 어쩌겠소? 농사꾼이 땅 안 파고 달리 살 구멍이 있겠소? 못난 소리. 잘라도 별 수 없지요. 농사꾼 땅 안 파면 등짐 장사 말고 달리 뭐를 허겄소? 칠성이도 제간에는 단단하게 그러면서 낚싯줄을 끌듯 힐끔 평산을 쳐다본다. 평산은 잠시 멍해 있더니 마음만 크게 먹으면 시운만 잘 타면 이런다고 자네 그 초가삼간 팔아서 노름 미천하자는 건 아닐세. 까놓고 말씀해보소. 벌써 오래전에 개영한 일이네. 잘만 하면 자네나 내나. 아니 나보다 자네 신세가 확 필 걸세. 운이란 그리 쉽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에 될 일도 아니네만. 어쩌면 더 오랜 세월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네만. 하기는 10년 땅을 파보아야 등 빠진 적삼 면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긴 세월이라 할 수도 없지. 무신 말씀인지? 차차 급하게 서둘 거는 없고 자네 아들만 삼형제든가? 아니요. 여식 하나 하고 아들놈이 둘이요. 내가 자네를 심중에 두어 생각해 본 거는 아들 잘 낳고 그랬는데 여식이 하나라? 객지바람을 쐬었으니 분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구마요. 그러나 칠성이 머릿속에 희미한 것이 떠올랐다. 내가 명색은 양반이나 책을 덮은 지가 오래여서 이건 귀동냥한 거네만. 진나라의 진시황은 임금의 자식이 아니고 장사꾼의 자식이었다더구만. 서천 서역에 불로초 구하러 보냈다카는. 칠성이 아는 채 했으나 그 말 대꾸는 없이 그 진시황의 친아비 장사꾼은 꾀가 많고 배포가 크고 앞니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던지 볼모로 잡아온 진나라의 왕자를 뒷구멍으로 많이 도우면서 지 자식을 뵌 애첩을 왕자한테 바쳤다라 그 말이지. 예? 그래 별의별 놈의 계책을 써가지고 고국에 돌아간 왕자는 왕위에 올랐다란 말일세. 그러나 장사꾼이 바친 애첩이 낳은 자식을 제 자식으로만 믿었으니 자연 그 장사꾼의 아들놈이 왕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진나라의 진시황이 되었다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시를 속였다 그 말씀이구마요? 그렇지. 그런데 그 친애비 장사꾼은 호강을 했을까요? 칠성의 눈이 빛났다. 했다 뿐인가? 지금으로 치면 정승 벼슬까지 했다더군. 예. 희미했던 것이 좀 확실하게 떠오르는 것을 칠성이 느낀다.
그러나 어쩌자는 것인지 김평산의 얼굴은 아리송하게 보이기만 했다. 가세! 칠성이는 서운한 얼굴로 그러나 아주 공손해져서 평산의 뒤를 따른다. 주막을 지났다. 술숲도 끝이 났다. 참 들판 넓기도 하다. 김매는 저 사람들 등에 불이 나겄군. 한 줄기 시원하게 퍼부어 주었으면 좋으련만 평생 등 빠진 잔뱅이 있고 새벽잇을 밟으며 부리죽 한사말로 허기를 달래고 해가 꼴딱 넘어가야 마구간 같은 흙방에서 다리를 뻗게 되니 소, 돼지, 신세하고 뭐가 다를까? 칠성이, 예? 자네 장가 늦게 갔지? 생사는 잦은 편인가? 그렇지요. 잦은 편이지요. 상투는 벌써부터 올렸지만은 예를 차리고 장가 들기로는 6년 남지 되시니께요. 그렇군. 자넨 몸이 좋아. 1년 12달 무병이지요. 그들은 어느덧 마을길로 올라가고 있었다. 저만큼 논두길에서 마을길을 향해 두만아비 이평이가 소를 몰고 온다. 논에서 물을 푸다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이 메어놓고 잊어버린 채 있는 소를 몰고 오는 것이다. 이평이! 평사는 평소 모습으로 돌아가며 두만아비를 불렀다. 여보게 이평이! 귀는 시집 보냈는가? 두만아비는 천천히 얼굴을 돌렸다. 그러나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 이목구비가 모두 자그만자그만 했다. 성질은 꼼꼼해 보였다. 우리 집사람 기동하든가? 평사는 공연히 신들신들 웃는다. 입 좀 오므리소. 허파에 바람 들것거만은. 내뱉는다. 동년배로서 어릴 적에 함께 뒹굴며 자랐다고는 하나 두만아비가 평산을 보기를 이웃집 개똥이만큼도 그러나 어쩐 일인지 평산은 화를 내기는커녕 헤헤 웃는다. 아, 저 상놈이 양반 보고 허파에 바람 들겄다고? 서천 쇠가 웃겄네. 양반 꼴 좋았소. 안악치는 게 양반이고 노름판에서 구정 먹는 게 양반이고 에, 퇴퇴. 그런 양반 될까 무섭네. 초하루 보름 다 보내고 연띠우는 백정이 됐으면 됐지. 두만아비는 침을 퇴퇴 뱉고 다시 소 등을 갈긴다. 유령 흔들리는 소리가 해지는 무렵 풀냄새와 함께 울려왔다. 허, 제기. 조상 맥구덕판 원수가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앙앙거리니 볼기짝에 군살 좀 올려놔야지 안 되겠는걸? 두만아비는 들은 척 만척 하다가 칠성이, 네 정신 똑똑히 차리라. 돌아보며 말했다. 그 양반 따라 댕기다가 폐가 망신할 기다. 약은 쥐가 밟는 어둡더라고. 하기는 어지간히들 죽이 맞기는 맞다마는. 그러고서는 가버렸다.